안녕하세요. 책 읽는 뷰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약 이야기, 송은호 지음, 출판사는 카시오페아, 2020년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현직 약사가 역사와 에피소드 재밌게 풀어쓴 이야기인데요. 유익하고 참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들어가며 스토리로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영양제와 치료용으로 먹는 약을 다 포함하면 사실상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꽤 자주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먹는 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거의 없다. 왜 약국에만 오면 TV에 나오는 그거, 누가 선전하는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걸까? 전문가로서의 약사는 사라지고 처방전에 적혀있는 대로 약을 지어주거나 환자가 달라는 약을 꺼내주는 장사치로서의 약사만 남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 문제를 고민했다. 이 책은 따분하고 어렵게만 접하던 약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학, 역사, 심리, 영양 등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전달한다. 아스피린, 비타민, 소화제 등 필요이자 일상이 된 약부터 소독제, 구충제, 마스크 등 최근 유행한 사건들로 급부상하게 된 약까지 총 14가지의 약에 대해 소개하며 약과 관련된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도 함께 담아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 차례 1. 세계 판매 1위 진통제 아스피린. 2. 피곤하고 몸이 무거울 땐 비타민제. 3. 과식하는 현대인의 필수품 소화제. 4. 몸의 피로와 근육통을 풀어주는 파스. 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타미플루. 6. 위생 수준을 높인 소독제. 7. 악마의 치료약 알부칠. 8. 열나고 머리 아플 땐 타이레놀. 9. 항염 효과가 뛰어난 만병, 통치약, 스테로이드. 10.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 11. 바이러스를 막는 최고의 방법, 마스크. 12. 생명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알레르기. 13. 막힌 곳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변비약. 14. 휴식 또한 영원한 잠을 부르는 수면제. 최초 발명자는 누구인가? 아스피린 발명자는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아스피린 이른바 대박을 치면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로 성장했다. 아스피린은 원래 제약회사 바이엘에서 1897년 펠릭스 호프만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아스피린을 발명하게 된 미담은 아스피린을 홍보하는데 크게 한몫했다.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호프만 아버지는 치료약으로 버드나무 성분을 추출해 만든 살리실산을 복용하고 있었다. 기존의 살리실산은 소염 효과가 뛰어났지만 맛이 쓰고 위장, 자극이 심했다. 아버지가 살리실산을 고통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부작용을 개선한 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아스피린은 등장하자마자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1918년과 1919년 사이에 큰 독감이 유행했는데 독감 환자의 열을 식히는데 아스피린만한 해열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스피린 진통제 이렇게 복용하세요.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타이레놀과 타이레놀이 아닌 진통제, 타이레놀은 상품 이름이고 진짜 성분 이름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다. 팔다리가 쑤시는 관절염, 다리를 삐끗해서 생긴 근육, 염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기능이 하나 더 있는 NSAID계 약물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 성분의 특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비타민제 B
피곤하고 몸이 무거울 때 많이 먹는 비타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찾고 있는 좋은 비타민제가 갖춰야 할 조건인 유효성, 안정성,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 의약품이 훨씬 뛰어나고 효과 면에서도 확실하다. 약사들과 제약업계 종사자들이야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그리고 한 제품이 일반 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였는지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캡슐로 먹으나 정제로 먹으나 그저 다 똑같은 약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름일 뿐이겠지만 비타민이 일반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유효성과 안정성, 품질을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보증한다는 의미고, 나머지 하나는 비타민이 인체에 그만큼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이다. 소화제, 미국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이자 100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류는 일반적으로 자연이 요구한 양의 2배 이상을 먹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인간의 정신이 먹을 것을 탐닉하고 쾌감을 느낀 후에는 소화기관이 남은 음식 뒤처리를 한다. 이때부터는 영양소와 수분을 얼마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 남은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기아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과식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과식의 심리학 저자 키마카킬 교수는 한국 유튜브에서 유래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먹방에 큰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세우고 축적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허무함을 느낀다. 허무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처럼 고통받았던 적이 또 있었겠는가?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 때문에 결국 소비 사회는 과소비 사회가 됐고, 식습관조차 과식하는 사회로 바뀌고 말았다. 할명수 생약의 비방을 민간에게 널리 보급한 사람은 당시 대한제국 궁준 선전관으로 일했던 민병호 선생이다. 1897년 서울 순화동에 동화 약방을 차리고 활명수를 판매를 시작했다. 생약 성분에 탄산가스와 서양 약물에 쓰이던 기술을 접목해 오늘날 활명수가 만들어졌다. 몸의 피로와 근육통을 풀어주는 파스. 우리 몸에도 아틀라스라는 명칭의 신체 부위가 있다. 경추의 가장 첫 번째인 뼈인 꼬리뼈다. 의학용어로 C1이라고 부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두쾌르병은 엄지,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옛날에 과일을 쓰는 미용사나 악기 연주자들이 주로 걸렸는데, 지금은 스마트폰과 마우스를 많이 쓰게 됨으로써 일반인들까지 범주가 넓혀졌다. 파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안타깝게도 파스는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해 줄 뿐 통증의 근본 원인 자체를 치료하긴 어렵다. 부치는 부위에 따라 형태도 고려하면 좋다. 팔꿈치나 어깨, 무릎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에는 큰 파스나 카타플라스마제를 붙이면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크기가 작은 동전파스나 얇은 플라스타 제형을 붙이는 편이 좋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타미플루.
타미플루는 정말 자살을 부를까? 언론의 영향으로 타미플루 부작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각, 환청, 자살, 투신을 떠올린다. 타미플루와 관련된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이를 위한 복용 가이드. 최근 신경 이상 부작용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약 복용 후 48시간 이내에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주 대상자였던 19세 미만의 유아 청소년은 복용 후 이틀 정도 보호자가 지켜봐야 한다. 위생 수준을 높인 소독제. 손 씻기 대신 손 소독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을 때 불티나게 팔린 제품이다. 바로 손 소독제다. 손 소독제는 주로 물컹물컹한 겔이나 액체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제형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는 있어도 비누처럼 유기물, 먼지, 기름 등의 오염 자체를 제거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알보칠, 흔히 입병이라고 부르며 구강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틀어 구내염이라고 한다. 전 세계 인구의 20~40%가 겪을 만큼 흔하다. 입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고는 오라메디일 것이다.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사용에 꺼려진다면 국소 마취제인 벤조카인과 니도카인 성분을 사용하면 된다. 구강 세정제, 가글로 구내염을 치료하는 약이다.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 성분과 살균 소독제 성분이 들어있다. 열나고 머리 아플 땐 타이레놀, 고열이 나면 꼭 해열제를 복용하길 바란다. 열이 나는 과정을 인체 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 해열제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열이 심할 경우 발한으로 인한 탈수에서 경련, 신경과 장기세포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3개월 이후 아이에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인데 아세트 아미노펜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 공복에 대어 복용할 수 있다. 아무리 아세트 아미노펜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 성분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바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다. 간에서 90%가 대사되는데 술을 마실 경우 치명적인 간 독성 물질을 생산해 간 손상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몇백 명이 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만병, 통치약. 스테로이드 연고, 제형은 연고, 크림, 액상, 로션이 있고 강도는 연고가 가장 세고 그 다음으로 크림, 로션, 액상 순으로 강하다. 혹시 습진이나 건선, 아토피 때문에 연고를 너무 자주 바르고 있진 않은가?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실핏줄이 보이진 않는가? 알약이나 주사로 처방받는 스테로이드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와 약사, 관리하에 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살 수 있어 환자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 혈관이 이축돼 피부가 얇아지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기본적으로 4주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개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기생충과 거리가 먼 국가가 됐다. 젊은 세대들은 살면서 구충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한 알에 500원, 1000원이었던 구충제가 언젠가 아무도 찾지 않는 희귀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다. 책은 개구충제로 사용된 펜벤다졸 이 암치료제의 가능성 여부로 의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구충제의 암치료제 가능성,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정말 있네 없네 말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와 있는 연구 자료들로는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구충제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간 질환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임산부와 수유부 경우에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구충제는 예방 목적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구충제에 간염이 된 이후에 먹어야 한다. 바이러스를 막는 최고의 방법 마스크. 의사는 죽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장티푸스로 진단했다. 장티푸스균으로 걸리는 이 병은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 폭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4주 안에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 장티푸스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세요. 중국에서 N95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던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호흡곤란과 답답함을 겪는다. 코와 목 같은 기관지의 간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몇 가지 있는데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오르토믹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기능 개선을 돕는 유익한 균을 말한다. 최근 의학계에서 장내 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베타글루칸, 버섯류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은 다당류로 천연 면역 조절제라고 불린다. 인체에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와 B세포, T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베타글루칸은 이런 면역세포들을 일명 베테랑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알레르기. 아이의 면역계는 짧게는 생후 3개월, 길게는 만 9세까지 점차 형성된다.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특정 음식이나 항원의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직접 경험한 후다. 알레르기가 심할수록 청결을 유지해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바디워시를 쓰든 폼클렌징을 쓰든 로션을 바르든 어떤 성분을 쓰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에는 원료들은 독성 시험을 거치고 통과된 물질들이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성분이 든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변은 그저 더럽기만 한 것일까? 변을 보는 주 목적은 인체의 노폐물 배설이다. 음식을 다 먹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남은 찌꺼기들, 흡수하지 못한 물질들, 질소, 화합물 등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변을 보지 못하면 인체 균형이 무너지고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프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상 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비움이 곧 채움이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나뒹굴었던 옷들을 다리고 서랍장에 넣었다. 한 정리 수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장 강박증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물은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즉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에 소유욕과 집착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과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채움보다 비움의 자세다. 수면제. 잠이 부족하면 뇌 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물이 축적되어 치매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잠은 모든 걱정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매일 쉬게 만들며 고된 노동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한다고 말이다. 그의 말처럼 잠은 지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달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현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휴식을 취하게 만든다. 약한 불면증 증상을 가졌다면 일단 자기 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좋다. 오늘도 챙겨 먹은 그 약이 궁금하다. 건강해지고 싶은 현대인을 위한 생활 밀착 약 정보가 이 책에는 가득 담겨 있고요. 꽤 재밌게 역사와 일화들이 있어서 유익한, 지루하지 않은 그런 재미난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맞게 약 찾기와 복용법을 알기에 충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